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예제 도면을 가지고 도면을 그려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습해 볼 도면은요, 이겁니다. 무슨 집게 모양 같이 생긴 도면이고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아마 되게 우리가 그 배운 걸로만 가지고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건 굉장히 쉬운 도면이에요. 그래서 하는 요령만 아시면 금방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이거를 그려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그 평면도를 저는 먼저 그려볼게요. 정면도를 먼저 그리셔도 상관없고요. 평면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를 들어가고요. 자, 먼저 저는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 하나 그려볼게요. 당연히 이 끝점은 이 축선상에 존재를 해야겠죠. 스타트부터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요, 저는 그 반만 그리고 미러를 할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선만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여기 각도가 있죠? 각도는 150도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간격이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여기 간격이 결국 여기도 60이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필렛만 주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필렛을 주고요. 자, 여기도 같이 줄까요? 이 두 필렛의 R 값은요, 똑같이 40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퀄 레디우스를 이용해서 똑같이 R 값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40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완전 고속이 다 들어갔고 깔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미러를 할게요. 자, 미러 커브. 자, 전체적으로 다 선택할 거니까 탄젠트 커브 선택하시고요. 센터 라인은 당연히 이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러를 할 겁니다. 당연히 여기는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꿔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두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옵셋을 6만큼 해줄 겁니다. 옵셋을 6만큼 해줄 거예요. 옵셋 커브, 그 다음에 여기까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방향은 이쪽이죠. 안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6mm만큼 입력해서 OK 눌러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필렛 주면 끝나죠. 자, 필렛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필렛 값은 R10이고요.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완전 구석 다 들어갔죠. 자, 그래서 완전 구석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여기 이제 선이 열려 있으니까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 줄 거예요. 자, 그래서 평면도는 스케치가 다 끝났습니다. 자, 스케치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스케치를 종료해 줄 거고요. 자, 이제 정면도를 그려 줄 거예요. 정면도를 가지고 스케치를 해 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평면도를 그린 다음에 바로 돌출을 하셔도 되고요. 이 도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인터섹션을 이용한 방법으로 이제 도면을 그릴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연속적으로 바로 그릴 거예요. 평면도, 정면도. 자, 정면도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서클을 이용해서 여기를 그려줄 거예요. 자, 서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자, 당연히 이 점은 이 X축 선상에 걸쳐져야겠죠. 포인트 온 커브를 꼭 이렇게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선이 여기 원점에 딱 걸려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원은 이 원점 스케치 오리진과 탄젠트하게 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온 커브를 줄 겁니다. 그래서 점과 선, 선상의 점 구속을 줄 거예요. 탄젠트한 구속이라기보다는 선상의 점 구속을 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치수를 줄게요. 바깥에 있는 파이가 50파이고요. 안쪽에 있는 원이 36파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으로 가볼까요? 오른쪽 끝으로 가보자면, 저는 구속 조건을 줄 거니까, 이렇게 이 원의 중심점은 당연히 X축 선상에 걸려야 되고요.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딱 라인이 맞아야겠죠? 이 원이. 그래서 이 원을 딱 맞춰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뭐 걸쳐진 게 없고 이렇게 허공에 둥 떠 있잖아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허공에 둥 떠 있어요. 이럴 때는 보조선 같은 거 하나 그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점에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을 잡고서 해도 이렇게 점이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의 어떤 보조선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보조선을 만들 때는 컨버트 투 레퍼런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원이 이 선과 탄젠트하게 돼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 원의 크기를 줄 겁니다. 이 원의 크기는 24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삭제를 해줄 거고요. 트림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이 하나 또 있죠? 여기 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원은 치수가 지금 현재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선을 유추해서 여기 이 파이를 결정을 지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요소는 여기 보시면 가운데 그 두께가 7mm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에 옵셋을 해서 이 원이랑 맞출 겁니다. 그래서 옵셋 커브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 하나 그리고 치수 주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7mm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라인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것과 이거 패럴럴 평행을 맞춰주시고 치수를 주시면 되죠. 이렇게 7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은 이 원과 탄젠트 해야 되는데 아마 중복 치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치수가 지금 또 들어갔기 때문에 되돌리기를 한번 하고요. 아마 여기만 잘라주면 될 겁니다. 여기도 자, 이 점은 이 원과 딱 맞춰야 되고요. 자, 근데 이 선과 이 원은 탄젠트 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조건, 이 7mm라는 두께를 가진 이 조건 때문에 아마 다 이제 완전 구속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그냥 미러를 할게요. 그냥 미러. 미러. 이 X축을 이용해서 그냥 미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완전 구속 깔끔하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완전 구속이 되었다면 여기 이제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원을 이렇게 또 그릴게요. 서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죠. 자, 그리고 이 센터의 중심점들은요 당연히 X축 선상에 걸쳐야겠죠. 그래서 X축을 정확하게 눌러주시고 포인트 온 커브를 걸어줄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 선과 탄젠트하게 다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원의 중심점,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원의 중심점은요, 치수가 50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2원의 중심점과 2원의 중심점은 40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자, 이제 모든 조건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불필요한 부분 잘라주시면 됩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여기 잘라주시고, 여기 잘라주시고. 여기 위에만 잘랐는데 아래도 같이 잘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미러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러기 때문에 위에가 잘리면 당연히 아래도 잘리는 거죠. 그리고 잘랐을 때, 디멘션을 또 확인을 해서 어디 또 깨진 부분이 없나 꼼꼼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안쪽도 지워줄 거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모든 조건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자, 이제 스케치가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출을 할 거예요. 자, X 돌출 익스트루드를 눌러 주시고요. 자, 저는 이 스케치들을 전부 이용할 거니까 그냥 인퍼 커브로 놓고 바로 선을 이용할 거예요. 인퍼 커브. 자, 그래서 인퍼 커브를 눌러주면 그 스케치들이 전부 다 잡히는 거죠. 자, 인퍼 커브를 눌러서 이렇게 선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돌출량은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쭉쭉 뻗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돌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뻗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인터섹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이번에는 이 선을 이용할 거예요. 이거 이 상태로 놓고 이번에는 불리언 연산 중에서 인터섹트를 이용할 거예요. 인터섹트. 우리가 이제 인터섹트를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인터섹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와 정면도를 그 동시에 취합해서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모델링을 만들 때는요, 인터섹트를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인터섹트를 누르면요, 딱이 영상만 남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와 정면도의 교집합, 딱그 만나는 지점만 남겨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모델링은요, 인터섹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게 쉽게 끝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인터섹트를 쓰지 않고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멀리 돌아가서 모델링 하는 방식으로 시간 더 걸리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인터섹트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스케치, 그다음에 데이터 숨겨주시고 보기 좋게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인터섹트를 이용한 예제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